이제 뭔가가 와야 되고 그 다음에 뭐 달리아스라는 식물의 이름이 나왔고 그 다음에 스티키 스타키 플랜트 하면 스타키 뭐야? 그건 스티키죠. 스타키 플랜트인데 우리가 스타키라는 건 어떤 거야? 뭔가를 쌓고 축적하는 걸 말하는 거지, 그렇지? 스타키 플랜트인데 with a showy flower. showy 하면 뭔가 꽃이 어떻게 해? 꽃 같은 것이 굉장히 화려한 걸 말하는 거지, 그렇지? 굉장히 화려하고 그런 꽃인데 뭐 특별히 뭐 특별히 중요한 부분은 사실은 아니고, 그렇지? 문법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 스타키라면 이 지면에 달라붙는 지면을 이렇게 지면을 위로 자라는 식물을 의미하거든. 그러니까 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우리가 뭐 키가 작다, 뭐 땅딸보다 이런 말이 스타키라는 말인데 스타키 플랜트인데 with a showy flower 매우 화려한 매우 그러한 꽃을 가진 식물이다라고 주어 동사 보러 가면 우리 앞에 지금 뭐가 필요해? 그럼 지금 쭉 보니까 전 접속사다기 주어 동사의 모양을 갖고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럼 뭐 이거는 지금 얘를 이렇게 쓰든지 아니면 얘를 어떻게 쓰든지 분사 구문으로 바꾸든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동사 comprise가 딱 떠오르네. comprise는 뭐뭐로 뭐뭐를 구성하다란 말이거든. 그러니까 그 능동적으로 한번 보면 아무래도 이렇게 되겠죠. As they comprise 이렇게 가는 거야. comprise를 뭐뭐를 구성하다. 그러니까 주어인 뭐 they가 명사 n을 구성하다 이런 말이 된다. 이런 말이지. 그러면 우리가 이걸 볼때이 comprise라는 동사를 볼때 이게 능동태로 충분히 쓸수 있다. 이게 이 보통 뭐 이것은 be comprised of라는 수동의 표현도 꽤 쓰이긴 하는데 그거는 그 주어가 좀 바뀌었을 때 그런 거고 이거는 이 다리아스라는 식물은 이 땡땡을 구성한다. 그것을 가지고 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뭘 구성해? 20개의 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말이겠죠. 그런데 보니까 접속사 as를 쓰면 뭐뭐이 때문에란 말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위에 나와 있는 when 하면 뭐뭐 할 때, 만일 뭐뭐한다면 이거는 말이 안 되지. 뒤는 왜 말이 안 돼? 접속사가 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이지. 그러면 접속사가 있든지 아니면 뭐든지 분사 구문이 오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 우리가 접속사가 있도록 해서 이 종속조를 표현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그냥 그것을 분사 구문으로 바꾸든지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when이라는 게 무슨 말이야? 말이 안 돼. 우리가 식물의 자연에 어떤 속한 어떤 식물의 종이 20개의 종을 구성시킨다, 구성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게 뭐뭐 할 때가 할 수가 없지. 우리가 뭐뭐 할 때가 뭐니? 일종의 조건물이란 말이지. 그치? if도 조건물이잖아. 우리가 when이 뭐뭐 할 때, 또는 if가 뭐뭐 한다면이라는 자체가 이건 언제서야? 이런 조건이 형성이 될 때, 뭐 주어 동사, 즉 주절에 있는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말할 때 우리가 너무 어색하다는 거지. 그래서 TAPS 같은 경우는 단순히 문법뿐만 아니라 뭐까지 우리가 고려해야 돼. 그것이 담고 있는 의미까지 다 고려해야 된단 말이지. 그러면 정말 어색한 의미가 된단 말이지. 자, 그들이 20개의 종을 구성할 때는 안 돼. 왜냐하면 이미 20개의 종을 구성하고 있단 말이야, 자연 속에. 그렇게 이미 되어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그것이 그렇게 구성할 때라 말할 수 없다라는 거지. 무슨 말 되겠지? 그러면 대한민국이 서울을 가질 때가 될수 없잖아. 대한민국은 이미 서울이라는 수도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만일 서울이 대한민국이 서울을 수도로 가질 때라는 것은 맞지 않는 거지. 이미 되어진 상황, 이미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가지고 조건문을 쓰기에는 의미가 너무나도 어색하다. 그러면 이거를 때문이라고 하면 어떡해? 너무나 자연스럽지. 그렇죠? 그래서 이 식물들은 뭐 20개의 종을 그리고 많은 다른 cultivate 하면 무슨 말이냐면 배양된다 말이자 배양이 되는 게 무슨 말이야? 뭔가를 개량이 됐단 말이죠. 개량된 또는 배양된 그렇죠?
그런 형태를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갖추고 있어서,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 이렇게 인과관계를 말하는 그런 as라든지 이런 걸쓸수 있지만, when하고 if는 해석이 너무나 어색해, 그렇죠? 그럴 수가 없죠. 그래서 배제해버리는 거야. 그리고 얘는 뭐에 안 돼? I 접속사가 없는 상태인 거야. 안 돼.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뭘 배워야 되냐면, 접속사 더하기 주어 동사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뭐야, 종속조로 표현하든지 아니면 분사구를 표현하든지 둘중 하나 해야 돼. 이걸 병행해서 쓸 수는 있어. 하지만 얘네들은 이 D는 절대 될수 없고, 이 둘은 상당히 어색한 어색 해석이 된다. 그다음에 7번 보니까 Gain sure 하면 이게 그 아닌지 모르지만 이 간헐천이라고 그래. 간헐천이 뭐냐면 보통 이게 온천 지역이 많지. 온천 지역에서 예, 아주 뭐 10분 단위, 20분 단위 또는 15분 단위로 물이 축축축 솟아오르거든. 그 있는 그 오프닝을 통해서 예, 그걸 간헐천이라 하는데, 이 게이션은 intermittently, intermittently, intermittent.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막그 간헐적으로는 말이야. intermittent은 이그 sporadic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 sporadic. 아, sporadic이라는 것은 약간 좀 같으면서도 다른 표현인데, sporadic 자체도 약간 드문드문한, 막 맨날 있는 게 아니고, 그를 드문드문함으로 토플에도 sporadic이 사용되는 경우가 꽤 많아. 산발적이다. 드문드문, 드문, 드문드문. 산발적 또는 그런 말을 갖고 있고, 이거는 간헐적이란 말이죠. 지금 사실은 간헐천이라는 단어 자체에서 우리가 간헐적이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죠. 간헐적으로, 그렇죠? 이게 문장의 주어가 될 거고, 얘가 뭐야? 부사잖아? 그러면 discharge만. 문장이 동사지. 그런데 이 간헐천이라는 것에다가 s를 붙였다는 것은 수가 복수란 말이지. 그럼 여기다 s를 뺀 상태가 된다. 그래서 문장이 수일칙에 위반되다. 그래서 정답은 예, b가 되는 거죠. 자, 8번. In many cases, 많은 사례에 있어서 the formerly mysterious origins of diseases. 자, formerly 뭡니까? 이전의, 사전의 이 말이잖아. 그 전에 뭐야? 알수 없었던 미지의 뭐? 예, 미지의 병의 근원들은 지금 보니까 여기 더부터 diseases까지가 이렇게 실제는 더 더하기 명사, 즉 명사구 구조잖아. 부사고 형용사고, 그렇죠? 이거죠. 이건 수식해 주니까 얘가 실제 명사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래서 중요한 건 the origins겠지. 근원이야. 뭐 이거는 병의 근원인데, 어떤 병? 이전에는 잘 알지 못했던 미지의 병의 근원들은 이래잖아. 그러면 우리가 병의 근원, 오케이, 우리가 질병의 근원이라 하면 뭐야? 사람이야, 사물이야? 당연히 사물이겠죠. 그러면 이렇게 능동이 될 수가 없죠. 왜? identify 뜻이 뭐냐? identify. 뭐뭐를 식별하다란 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 사물이 할수 있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무조건 인간, 사람만이 할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일단 A는 될수 없어. 근데 have PP가 왔다는 것은 현재 완료의 모습은 지금 가지고 있다라는 거다. 그 다음에 당연히 어떻게 우리가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거 현재 완료 쓰는 거 같네. 현재 완료 오케이. 그 다음에 반드시 현재 완료와 함께 수동태가 돼야 돼. 아까 말했지만 병의 근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식별을 하는 게 아니라 식별이 되어진다, 이렇게 될수 있죠. 그럼 이건 안 돼, 그렇죠? 그리고 얘는 현재 완료가 아니야. 빙이 왔기 때문에 이거는 이사생 없는 영어 문법인 거지. 보니까 답은 B. Have now been identified. 지금은 식별이 되어졌다. 그래서 현재 완료 수동태를 물어보는 문제였고. 자, 9번.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 유명한, 아마, 그죠? 바이올린 제작가로 유명하죠. 우리가 선생님이 뭐라고 하니? 콤마, 콤마를 제외한 상태에서 주어, 동사로 가면 되겠지. 자, 이렇게 먼저 인식해 주는 게 필요해요. 물론 이것을 묻는 게이 주어 동사 찾는 건 아니지만, 항상 모든 영어 문법 문제나 독해 문제에서는 주어 동사가 정말로 빨리 찾아야 찾을수록 해결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높아지니까.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는 뭐 이탈리아에 있는 크레모아라는 지역에서
일을 했다, 뭐 작업을 했다라는데 보니까 blank to be the greatest violin maker of all time. 보통 of all time야. 역대, 그쵸? 사상, 역사상 또는 역대 최고의 바이올린 제작가로 알려져 있다 이 말이겠잖아. 여기서 특별히 비에 대해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후스가 오잖아. 이걸 뭐라고 우리가? 관계대명사 소유격이잖아. 관계대명사 소유격의 특징이 있어. 반드시 바로 앞에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뒤에 또 명사 또 나와야 돼요. 이 구조를 관계대명사가 후스가 나오지. 관계대명사 후스가 나오는데 양쪽이 명사가 없으면 그거 틀린 거야. 그래서 이런 거지. I have a book. 나는 책한권 있다. Whose cover is red? 쉽게 말해서 이런 문장으로. 나는 뭐 표지가 빨간색인 책이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관계대명사 whose 앞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고 또 바로 뒤에도 명사가 와야 돼. 그런데 이 whose의 기능은 소유의 역할을 하고 있지. 뭐이 둘의 소유 관계를 표현하고 있어. 그래서 책의 커버 이렇게 할수 있거든. 근데 후드가 나왔으면 아까 말했어. 명사 오는 걸 괜찮아. 그럼 뒤에 뭐 나와야 돼? 명사 와야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왜냐면 후스가 하는 기능은 여러분 알다시피 뭐예요? Apostrophe 알지? Apostrophe가 뭐니? 소유잖아. 뭐뭐 My dad's car, Mr. Johnson's 뭐, office 이런 식으로 나타내 그러면 아예 안 되고. 자, 그러면 acknowledge라는 동사 아까 위에도 identify와 똑같아. Identify는 무슨 뭐니? 사람이 어떤 것을 인식하다 이 말이잖아. 그럼 acknowledge는요? 이거는 인정하다는 말이겠죠. 그럼 누가 누구를?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인정하는 게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인정하다면 여기서는 이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이 인정을 하는 거야, 인정받는 거야? 우리가 그런 컨텍스트 맥락을 파볼 때이 안토니오 스트라디바리라는 사람은 최고의 역사상 최고의 바이올린 뭐야? 제작가를 인정받는 거겠죠. 수동이죠. 수동 이거 능동 이거는 뭐야? 그건 아니잖아. 아 이거 뭐야? 이거는 수동 맞고 이거는 수동태가 아니잖아. 이거 능동태잖아. 그럼 틀렸고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면 부사는 어디 가야 돼? 부사 가야 되잖아. 이 general이라는 것은 품사상 형용사거든. 형용사는 절대 오면 안 돼. 형용사는 이렇게 와버리면 두 가지 역할을 중에 하나는 해야 돼. 하나는 뭐야? 명사를 수식해 주거나 또 어떤 게 문장에 보호라 쓰이거나 이둘 중에 역할을 하지 않으면 나올 이유가 없거든. 근데 지금 보니까 who is acknowledge 뭐 인정받는다라고 하는데 갑자기 일반적은 이상하잖아. 이게 부사가 들어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문장이 완성된 상태에서 이렇게 who is acknowledge 인정받는다 이렇게 문장이 다 올게 다 왔다라고 여겨질 때올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부사밖에 없어. 부사는 저렇게 늘어져요. 괜찮아.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부사는 완성된 절에 삽입될 수 있다라는 원칙이죠. 알겠지? 그걸 꼭 기억해 주면 되겠다. 오케이, 알았어. 자, 우리가 although는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야? 접속사지. 우리 접속사라는 것은 반드시 주어와 동사가 와줘야 되고 또그 다음에 주절에 또 뭐가 오니? 주절에 주어와 동사 그 다음을 이어와야 되겠지. 이게 바로 뭐야? 접속사가 있는 종속절의 기본 원칙이지. 우리가 이거를 뭐로 바꿀 수 있다고 금방 알고 있어. 분사구문으로 바꿀 수 있다는 말이지. 우리가 분사구문의 기본 원칙이는 결국은 하나야. 아, 세 가지인데 ing가 뭐든지 또 뭐야? PP가 뭐든지 또 뭐야? 접속사가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무슨지 이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접속 있을 수도 있다. 언제? 접속사를 뺄 경우 어떻게? 의미가 달라질 경우. 이때는 둘다 가능해. 여기서 우리가 또 조심해야 될 가능한 게 있는데 접속사는 있는데 뭐걸 다? 형용사고는 경우가 있어. 또는 심지어 접속사고 있는데 뭐 이게 명사가 올 수도 있거든. 이 경우가 지금 이 경우야. 자, 이때는 뭐냐면 이 접속사가 온 상태에서 형용사가 온 것은 100% 얘네들은 문장의 보호 역할을 할때 가능하다는 거지. 이해되지? 이거를 이제 알아놓고 있어야 돼. 그러니까 분사구문이 흔히 중학교 고1 수준에서는 여기까지 가는 걸 많이 얘기해.
이제 고등학교쯤 오 이제 2학년쯤 되면 이제 접속사가 있는 상태가 있을 수 있고, 근데 그 이상에 가면 이렇게 형용사와 명사가 오는 경우가 있다. 참 신기한 경우죠. 지금이 어떤 경우인지 보자. 자, 보니까 여기 있는 전반적으로 보니까 피부는 뭐야? is often view as. view가 seen하고 바꿀 수 있는 거지. 그래서 be seen as가 어떤 뜻으로 우리가 통하니? 몸으로 여겨지다. 뭐로 여겨지는 거야? 피부는 예, 단순히 뭐야? barrier, 장벽. 즉 몸의 신체 외부와 우리 신체와 바깥 세상 사이에 있던 장벽으로만 보여지긴 하지만, 보여진다. 비록 멀지라도 얘네들이 뭐의 일부야? 면역체계 일부거든요. 근데 우리 면역체계를 왜 쓸 수도 없지? 이 on으로 써야 되는 거 말도 안 되고, the immune system이라는 거죠. 그렇죠? immune system이 바로 면역체계잖아. 그래서 면역체계 일부하면 of a parts, 그렇죠? a part of the immune system 이렇게 하면 면역체계의 일부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돼? 면역체계라는 게더큰 명사지. 이게 뭐야? 더 범위가 자기 명사잖아. 우리가 이 of라는 전치사는 두 가지로 가장 유명해. 하나가 소유를 표현하거나 또 하나가 뭐야? 동격을 표현할 때가 있다라는 거야. 소유일 때는 뭐야? 이 an of an이라고 하는데 이두 번째 an이 어떤 an보다 범위가 커? 첫 번째 앞에 of 아닌 an보다 명사보다 범위가 더큰 거지. 얘가 어디? 이것의 소유 관계로 접어든다. 표현이 된단 말이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the color of the car 하면 어느 게더큰 범위야? 색이 큰 범위야? 차가 더큰 범위야? 그렇죠. 차. 차가 이 세계를 그 어떤 특징을 하나로 가지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세계란 것은 이 차에 가지고 있는 여러 특징 중에 하나지. 이렇게 속한단 말이죠. 그러면 the car가 뭐더큰 거고 앞에 있는 the corolla가 그것에 속해 있는 하나의 속성인 거지. 그러면 범위를 봤을 때 뒤에 있는 것이 앞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큰 것이다. 그러면 생각해봐. immune system이 먼저 와야 돼? part가 먼저 와야 돼? immune system이 뒤로 와야 되지. 왜? 이게 먼저 와야 되는 게 얘가 여기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왜? immune system이라는 큰 면역체계 중에 피부가 그 하나를 차지하고 있다는 말이지. 그래서 순서가 이렇게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 됐고, 그 다음에 이랬다고 했을 때 우리가 중요한 거는 일단 C를 배제하고 D도 안 되죠. The immune system is a part of it. 이게 왜안 돼? 이것이라고 할 것은 피부밖에 없죠. 피부의 부분이다. 그러니까 이 면역체계가 피부의 부분은 아니잖아. 피부는 면역체계의 부분인 거지. 그렇죠? 이건 말이 안 되잖아. 상식적으로나 해석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 B도 말이 안 되는 거야. 면역체계의 부분이 있다. 말이 안 되는 이유가 뭐야? 면역체계 부분이 있다? 우리가 there is라는 것은 무엇이 어떤 거에 있다라고 표현할 때만 쓰는 거야. 근데 면역체계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부는 장벽을 이기신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의미적으로 말이 안 된다. 그러면 결국 뭐만 남아? 근데 왜 A가 된다는 말이지? 이왜 A여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 자, 아까 말했죠. although 오늘 접수가 있어. 그러면 어떻게? it 이걸 이제 it로 받은 거지. 그 다음에 is, 그 다음에 a part of the immune system 이렇게 가는 거죠. 맞나요? 예. 이렇게 쓰면 됩니다. 그래서 뜻이 뭡니까? 그것은 면역체계의 일부다. 뭐 그것은 피부잖아요. 그러면 이 it과 이 skin은 근본적으로 같은 존재다. 어떻게 돼요? offset 되지. 그러면 얘를 뭐로 바꿔? 분사구문으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분사로 바꾸면 빙으로 바뀌지. 근데 빙은 영어에서 어떻게 된다? 생략이 된다. 그럼 뭐만 남아? a part of the immune system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이렇게 될수 있어.
자, 이렇게 보면 이제 한번 영작을 해봤는데, although it is new, the latest OS system, 뭐 운영체제라고 하죠, operation system이라든지, the latest OS system operates poorly. 새로운 최신의 OS 시스템은 형편없는 게 작동된다, 작동한다 이 말이잖아. 예와 예가 같지, 그렇죠? 그럼 어떻게 얘를 뭐로 봐? 삭제하고 얘를 빙으로 바꾸는데 빙이 어떻게 될수 있어? 생략되지. 그 뭐만 남아? although new 이렇게 된다. 이렇게도 돼. 그래서 뭐를 할수 있어? 아, 접속사 다음에 뭐가 올수 있다? 형용사가 올수 있다. 이 자체도 사실은 뭐의 한 종류다? 이 자체도 예, 분사 구문의 한 종류가 된다라는 거지. 자, 이거 어디 그 교과서에 보면 천재 김인교 교수님 이렇게 나와 있어. If they are not taken properly. The antibiotics may cause side effects. 만약에 이렇다 칩시다. 한번 더 읽어보면 어떻게 돼요? 만일에 그것들이 적절하게 섭취되지 않는다면 그 항생제는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말이잖아. 어디 등장할 수 있는 거니? 약통이지, 약. 그 투약 그 주의사항 할때 나오죠. 그러면 여기 있는 대인은 뭐 같아? 니 안티바이오틱스 같지? 그러면 얘를 빼주지. 그럼 얘를 어떻게 바꿔? 빙으로 바꿀 수가 있지. 근데 빙은 어떻게 된다? 생략되지. 빵 뭐만 남아? If not taken properly 이렇게 된다고 그러죠. 그래서 학생들이 뭘 오해할 수 있어? 어? 이거는 주어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뭐만 있어? 부정부사와 과거 분사와 부사만 있네. 이게 문장이야? 문장이 완벽하게 문장이지. 뭐를 이해한다면? 이게 것이 같아가지고 관계대명사, 아, 관계대명사. 여기 있는 그 인칭대명사가, 아, 인칭대명사 대의가 생략이 되고 또 여기는 are이 빙으로 바뀌었다가 빙으로 생략이 되고 나머지 남은 것만 나열하니까 if not taken properly 된다. 그치? 이것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죠?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답이 왜 A여야 되는지 설명을 했습니다. 텔레콤, 그렇죠. 텔레스코프 뭐죠? 망원경을 뭐 우리의 뭐를 시력, 뭐 뷰를, 뭐 하늘에 대한 우리의 그 뷰, 관점을 어떻게 관점을 향상시킨다. Partly 부분적으로 마음으로써 forming a large image, 큰 이미지를 형성함으로써, 그렇지? 맞나요? 근데 그것은 어떻게? 그 목적물의 세부 사항을 magnify만 확대시킨다. 그러나 even worse, even more 더욱이 중요한 것은 뭐 이게 by가 뭐니? by가 전치사잖아. 세상에 어느 전치사가 뒤에 이렇게 동사가 오니? 전치사면은 올수 있는 건두 가지. 하나는 명사 또는 명사구 또는 뭐야? 동명사가 와야 될거 아니야? 답은 d가 정답이 돼야 되는 거죠. 근데 to 부정사 같은 전제사가 많지. 자, object to 이거 반대하단 말이거든. 얘도 마찬가지로 명사나 동명사 봐야 돼요. object to. 그치? 그다음에 look for 알지? 학수고 대하다가 기대하다 할때 look for to도 이거 to 부정사 아닙니다. 예, 전제사예요. 그래서 object to 반대하다, look for to 학수고 대하다, 기대하다. 이 to가 전부 다 전제사라는 점을 기억하세요. 자, 12번 life expectancy 뭐죠? 기대 수명이잖아. 기대 수명은 향상되었다. 꾸준히 지난 수년간. 이거 헤드 PP니까 과거 완료 시제가 왔다는 것을 알수 있어. 그치? 그럼 우리 보통 뭐뭐로 인하여 영어로 뭐죠? due to죠. 그 다음에 뒤에 뭐나? 명사구가 오는 거지. 근데 largely 하면 대개. 그렇죠? 이렇게 나죠. Largely due to는 대개 땡땡으로 인하여 라는 식으로 표현할 수 있어. Largely due to. 오케이, 괜찮아. 알겠어. 아, 그런데 뭐야? in을 왜 와야 돼? 당연히 due to 다음에 명사 와야 될거 아니야. Decline. 네.
그럼 in이 뭐냐면 바로 in이 학생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게 in 다음에 동명사 오거나 명사 왔을 때이 in의 의미야. 뭐뭐 안에서가 아니야. in은 만일 해봐. in이 다음에 기간이 나오잖아. 시간이나 어떤 기간을 뜻하는 명사 오면 무슨 말이 되는 거야? 뭐뭐 만에란 말이야. 3일 만에 뭐 부활하셨다 할 때든지 또두 가지 하나 더 있어. 뭐뭐 후회까지 돼. In 10 years, what would you think you will be? What would you think you will be? What do you think you will be? 네가 뭐가 될거 아니야? In 10 years, 10년 후에. 그래서 이는 무슨 뜻도 있다? 오히려 고등학교 난이도가 높아짐에 따라 예, 뭐뭐 만에 이게 뭐 사실은 어떻게 과거도 되고 미래도 됩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 상황에 따라 의미는 시제가 어디가 오든 만에가 될수 있죠. 후회도 될수 있어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학생들이 알고 있는 뭐뭐 시간 내에라는 의미는 오히려 뭐야? 어떤 기간 내를 어떤 특정 기간 내에 할때 within이요, within. 여기서는 이는 그런 뜻이 아니야. 이게 무슨 뜻이냐? 상당히 많이 쓰는데 뭐뭐 함에 있어서 땡땡에 있었어. 뭐 함이란 것은 사실은 동명사에 해당되는 거고 동명사가 아닌 명사가 올 때는 뭐뭐에 있었어요. 그러면 뭐야? 여기니까 사망이죠. 어떤 사망형? 그러니까 유년기 동안에 사망이 있어서 할 때는 뭐야? In death during 자도죠. 근데 그게 뭐야? Decline 뭡니까? Decline 감소. 어떤 감소? 사망에 있어서의 감소.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연결하면 largely due to a decline in death가 적절한 거죠. 답은 C가 됩니다. Largely due to 여기서 그러면 이 탭스 공부를 하면서 뭘 우리한테 가르쳐 주겠냐? 일단은 due to라는 것을 아느냐라는 것과 large가 앞에 나오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런 굉장히 자주 쓰는 표현이 된다라는 것과 in이라는 전치사의 의미가 안에라는 말이 아니야. 뭔가 물리적으로 어떤 공간 속에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뭐다? 뭐뭐 함에 있어서라는 의미를 더 가진다는 말이죠. 이해되죠? 네, 그렇게 기억해 주세요. 이것 좀 고등학교 문법에도 굉장히 적용이 잘될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 보통 be concerned with 뭐 뭐에 관심 있다, 우려하다 말인데 이거는 관하여, 관한 것이다 이런 말이죠. 화학이라는 것은 뭐에 관한 것이다? 땡땡에 관한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the way와 함께 된 관련하여서 알아야 되는 문법 규칙이 뭐예요? 절대 the way는 how와 함께 올수 없다는 거야. 그런데 뭐는데 the way만 쓰든 how만 쓰든 그건 상관없어. 그 뒤에는 뭐 해야 돼? 완성절이 와야 된다. 그러나 얘를 응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가 있어. 바로 the way는 쓰되 in which는 가능해. in which는 가능해. 우리가 보편적으로 관계 부사라고 하면 뭐가 있어? 네 가지가 언뜻 떠오르지. 우리가 영어 문법에서 관계 부사라면 네 가지에서 하나가 뭐야? when이지. when은 어떻게 표현해? 보통 in which나 뭐 on which가 대표적으로 쓰고, 그다음 where는 역시 똑같아. in which나 on which로 표현할 수 있죠. 즉, 뭐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 관계부사는 전치사 더하기 관계대명사 which로 표현할 수 있다. 그쵸? 그 다음에 why는요. 얘는 거의 하나밖에 없어. for which가 거의 유리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했던 how는 뭐 in which가 된다 이 말이죠. 이거를 이제 관계부사를 전치사 더하기 관계됩니다. which로 전환하여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걸 지금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 이게 기본 영어 문법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the way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야. the way in which는 가능하지만 the way how는 안 되고 오히려 얘네들은요. 얘네들은 예를 들자면 when을 예를 들자면 선행사 the place가 와 그리고 관계 부사 when이 와 그렇죠? 이게 가능하다는 거죠 얘네들은 얘는 가능해 얘는 안돼 선행사가 왔는데 관계 부사가 이렇게 나란히 오는 건돼안돼안 된다는 말입니다 이해되겠죠? 네, 이건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럼 당연히 뭐도 돼 the place where I'm sorry. 얘들아. 약간 미안해. 이거 where 보겠네.
where입니다. The place where, the time when, 그쵸? The reason why 다 돼요. The reason why, the place where, the time when 다 되는데 뭐만 안 돼? The way how만은 안 된다. 그러나 뭐는 돼? 얘를 the place in which라도 되는 거야. 그래서 the place in which, the reason for which, okay, 상관없어. The time in which, 아무 상관없어. 그러고 보니까 옵션이 몇 개 나오는 거야. 꽤 되지? 예, 꽤 되죠? 예를 들어서 the place where도 되지. 뭐도 돼? The place in which도 되고 상관없다는 거야, 이렇게 옵션은. 그러나 뭐는 안 된다? The way는 how는 안 되지만 the way in which는 sub 가능하다. 이 말을 지금 선생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내용을 딱 머릿속에 넣은 다음에 완성절이 올 수도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he way를 쓸 거야? 오케이. 그러면 뭐만 안 돼? 이건 아예 안 되죠. 안 되고. 뭐만 안 돼? 주어동사 올 수 있죠. 아까 말했지만 the way는 주어동사 와야지 전치사 구어만 돼. 맞나? 그러면 이게 주어가 왔네? 동사 어디 있어? Interact. 그래서 the way substance interact with one another. 서로서로 물질들이 어떻게 서로 상호작용 하는 그러한 방식에 대한 것이다. 그게 화학이다. 그래서 금방 나온 것처럼 the way가 how만 안 나오면 상관없어. 주어가 substances가 나와 있고요. 그 뭐야? 뒤에 interact라는 동사가 오는 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알겠죠? 봅시다. The earliest primate. Primate가 뭐야? 우리가 보통 영장류가 있고 유인원 있잖아. 이게 영장류야. 유인원은 ape라고 그러죠. 유인원이 뭐야? 인간과 닮아있는 원숭이들이죠. 동물들. 자, primate인데요. 초기의 영장류들은 뭐였다? Tree-dwelling squirrel-like animal. 진짜 나무에 dwell하는. dwell이란 동사 뭐야? 거주하다. 그래서 in 해빗이지. 뭐에 거주하는? 나무에 거주하는 누구를 닮은? 다람쥐 닮은 동물이었다. 오케이? 근데 이게 지금 나무에 거주하는 다람쥐 닮은 동물들이 뭡니까? 선행사죠. 이게 뜻이 뭐야? 관계대명사인데 뭘로 보여? 주격으로 보여. 이유가 뭐죠? 주격 관계대명사로 보는 이유가 뭐죠? 주격 관계대명사 하면은 뭐가 뭡니까? 동사고겠죠. 이게 동사죠. 대부분 동사죠. 동사죠. 리들이란 것은 부사긴 하지만 형용사를 쓰기도 합니다만 이거는 좀 배제해야 될 이유가 여기서는 형용사 역할을 하고 있는 게 여기 명사가 여기 있잖아. 그럼 형용사 어디 갖다 놔야 돼? 명사 앞에다 갖다 놔야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형용사를 제 앞에 놔둘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됐고요. C가 정답이 아닌 이유가 뭐죠? C를 일단 배제합시다. 이유는 뭡니까? Tree-dwelling squirrel-like animals는 뭐다? 복수잖아. 우리가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 동사가 나온다고 그랬지. 왜? 여기는 주어가 없어야 돼. 왜 주어가 없어야 돼? 얘가 그 주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주어는 절대 있으면 안 돼, 이 사이에. 근데 앞에 선행사 있을 거 아니야. 그럼 선생님이 했던 원리가 뭐니? 선행사는 관계대명사와 같은 존재고 관계대명사는 뒤에 없는 존재이며 뒤에 없는 존재는 뭐다? 곧 선행사다. 그러면 여기가 주어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그 주어는 누구여야 돼? 선행사여야 돼. 선행사가 복수면 이 동사도 복수여야 돼. 왜? 이 동사의 주어가 얘기였기 때문에 사라지기, 그러니까 합혀지기 전 상태에서 그러면 뭐냐? 얘가 참고해 볼 수 있지. 복수의 단수야. 복수면 동사도 복수여야 돼. 얘는 절대 안 돼. 알겠나? 둘 중에 하나죠. 그리고 여기서 그러면 진행형을 꼭 굳이 써야 되냐? 여기 이거 틀린 거죠. boring 뭡니까? 지루하는 형사예요. 이게 bear가 뭐야, bear. 품다란 말이야. 품다. 알겠니? 동사로 품다란 말이야. 그럼 이건 말이 안 맞지. 이게 boring 무슨 지루했대. 네, 절대 안 되죠. 답은 뭐야? 단순 과거인 A가 되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품다는 것은 한마디로 own이라든지 possess라든지 이런 의미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뭘 가지고 있다?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유사성? 거의 유사성이 없다. 어디와? 현대 영장류 종류 종들에와는 별로 관련 유사점이 없다. 우리 보통 동사로 resemble라는 뜻이 말이야. resemble 동사지. 뭔가를 닮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명사형인 resemblance가 왔다. 그래서 bear resemblance to 하면 뭐뭐와 비슷하다라는 말인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 어리르려면 약간 있는이라는 뜻이잖아. 이게 부정적인 건 아니야. 하지만 어를 뺀 나머지 리리 되면 부정어가 돼요. 거의 없는 이라는 뜻이 되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돼요. 이거 나중에 뭐로 남아? 부사고 조치 있지? 그때 나오거든. 알겠죠? 그래서 여기는 가장 중요한 거보다 이게 관계대명사 대시라는 게 주격 관계대명사라는 사실을 알고 그 뒤에 동사가 와야 되는데 동사의 의미를 파악해 볼때 이거는 boring은 지루하게 하다. 이 말이 안 되는 게 있다. 그럼 탭스도 그런 게 나오냐? 나와요. 말이 안 되는 게. 처음 보고 이제. Okay. When Columbus discovered a new world. 그쵸? 여기까지가 사실은 절이죠. 종속절입니다. 콜럼버스가 신세계, 즉 미국 대륙이죠. 아메리카라는 미 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는 was not surprised. 그는 놀라지 않았어. 자, 보통 우리가 be surprised 다음에 중학교도 다죠. to 부동사. 그렇죠? 이 to 부동사가 바로 이 감정의 원인을 나타내는 to 부동사라고 알고 있지. to 부동사 중에서도 용법이 부사적 용법입니다. 그래서 뭐뭐 해서 놀라다 이 말이잖아. 그러면 어떻게? A는 절대 될수 없지. 기본 원칙은 to find를 가져가 줘야 된다는 걸알수 있어. 그치?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필수 단어. find는 뭐죠? 이게 명사가 올때 목적 오고 목적 보로 올수 있는 게몇 개가 돼. 이때는 어떤 거야? 발견해도 되지만 뭐 알게 되다 또는 느끼다 또는 생각하다까지 의미가 확장이 되고 있다는 거죠. 자, 쉽게 말해드리는 겁니다. I found him generous. 자, 정말로 오랜만에 뭐 큰아버지를 만났는데 뭐한 5년 만에 만났어. 어릴 때 몰랐는데 큰아버지가 세뱃돈으로 20만 원을 딱 주는 거야. 그럼 어떤 느낌이야? 나는 그가 매우 후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느끼다 이 말이잖아. 그때는 발견하다는 말 아니야. 물론 이걸 발견하다 했을 때 완전 잘못된 건 너무 동떨어진 건 아닌 거지.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이 오형식으로 find가 쓰일 때는 목적 보로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제일 많이 나온다. 첫 번째는 형용사, 두 번째가 과거 분사야. 그렇죠? 가끔은 여기다 ing 오는데 이 둘이 가장 많이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 콜럼버스가 처음에 이 신대륙을 발견했을 때 그는 놀라지 않았단 말이야. 이것이 뭐야? 신대륙이 거주되어지는 거야, 거주하는 거야? 신대륙인데요? 그러니까 대륙이라는 것은 거주하는 게 아니잖아. 거주 당하는 거지, 그렇죠? 이게 PP가 오는 게 맞아요. 알겠나? 그래서 오늘 내가 집에 찾아갔더니 she found 아빠가 뭐된 거? 오늘 실직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Her dad fired 이거죠. 그렇죠? 어떻게 해석하는 게 맞아요? 그녀의 아빠가 해고당한 사실을 알게 됐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여기 있는 이치 뭐니 신대륙이라고 우리가 알수 있으니까 그 신대륙이 어떻게 거주하는 거니 거주당한 거니 거주되어졌다라는 사실에 그는 별로 놀라지 않았다. 이해됩니까? 이미 알고 갔기 때문에. 왜 자기가 지금 가고 있던 곳이 어떤 거야? 인도라고 알고 갔거든. 왜뭐 페퍼 후추라든지 그 뭐죠 스파이스 향신료 찾으러 갔거든. 그러니까 인도가 굉장히 그 당시 발달된 도시로 알고 있는데 얘네들 옷도 안 입고 이상한 다복고 막 이런 담배 피고 있는 모습을 보고 타바코야. 이거 뭐창 들고 언어도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굉장히 놀랐다. 하지만 어떤 사실은 알고 간 거야. 이미 거주다가 그러니까 사람에서 거주된 지역이라는 걸 알고 갔기 때문에 그 지역이 거주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놀라지 않았다는 거죠.
John F. Kennedy was only 42, 오직 42세에 불과했다. When he was inaugurated. 자, inaugurated라는 것은 너가 inaugurated라는 것은 굉장히 오다가다 많이 이가 듣게 될 이 단어인데 이게 보통 비동사까지 와가지고 취임하다는 말이야. 뭐로 취임했던 거야? 미 대통령으로 취임했던 거죠. It was inaugurated. 뭐 미국 대통령으로 취임했을 당시 그는 42세에 불과했다. The youngest person, 그렇죠? Ever죠. 항상 최상급 오고 명사가 오지. 가장 못만 사람인데 ever 할 때지만 이게 뭐야? 사상. 아까 말했던 그것과 유사하죠. 당시 사상 또는 당시 최연소, 그렇죠? 어린 사람이었지. 뭐 대통령으로 여기 했을 때 네가 볼 때 선출을 한 거야, 선출이 되어진 거야. 네. 그 선출을 되어졌던 것 자체가 능동일 수가 없지. 네. 그러면 이건 안 된다는 거지. 무슨 말이겠죠? 또 이것도 능동인 거야. 왜? 주격 관계 대명사에다가 동사가 왔다는 것은 능동이란 말이야. 만약에 수동이 되려면 어떻게? Who was가 돼야 되겠지? 이건 능동이야. 그러니까 명사가 온 다음에 바로 동사가 오면 이건 능동 관계야. 명사가 온 다음에 관계 대명사 who가 오고 is 이러면 이건 수동이지. 알겠나? 동사가 오면 왜? 이게 주관대라는 거야. 주격 관계 대명사 다음에는 반드시 동사가 와야 되지. 근데 그냥 동사만 떡하니 오면 이거는 능동이라는 걸 말하는 거고 반드시 BPP가 와야 뭐야? 수동이라는 걸 알 수 있지. 이거는 능동은 안 됩니다. 선출이 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해? B는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절대 B는 뭐고 하실 때만 가능해? 무조건 앞에 has나 have 내지는 head가 와야 돼. 바로 완료 시제죠. 그쵸? 근데 그럴 수가 없지. 조동사인 has, have, had도 안 나오는데 지금 뭐라고 나오는 거야? 혹 being은 가능할 수도 있어. 근데 그거는 안 돼. 남은 건 D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여기 봐. 그러면 어떤 결론이냐면 이거 왜 이렇게 됐어? 원래는 to be가 있었어. 뭐가 있다고? to be pp가 있었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선생님한테 현재 분사 being은 뭐라고 분사 구문할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니? 얘를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to be도 생략돼. being과 마찬가지. to be도 생략된다. 그럼 뭐가 돼? pp만 남게 되는 거지. 자, 이거 아마 네가 consider라는 동사를 보면 이제 이해될 거야. 자, she considered him to be generous. 너 이제 큰 삼촌이 큰아버지 너한테 20만 원 줬어. 투척. 원래 consider 동사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동사가 오는 경우가 기본 구조예요. 이해됩니까? 그런데 아까 뭐라고 그랬어? 얘가 빠지는 거야. 자, 미국이 원어민 이렇게 한다 봐요. 네가 영어 원어민들이 영어 대화를 선생님은 오늘도 맞지만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She want him to be happy. 그렇죠? 이게 왜 가능해? 우리가 want라는 동사가 뭐니? want라는 동사 뭐니? 어떤 동사야? 오형식을 쓸 때는 목적어 다음에 to 부동사 오게 돼 있어. 그치? 근데 아까 to be가 뭐라고 됐어? 어떻게 남은 것만 읽어봐. She want him happy. 완벽한 영어 회화 문장이야. 이것은 뭐라 할 수 있어? 기본적인 want의 기본 구조는 뭐야? 목적 보호를 가지기 위해서는 to 부동사가 중간에 와야 되는데 얘는 특이하게 뭐가 등장한 거야? 그냥 to 부동사 온 게 아니라 to be가 온 거야. 예를 들어 she want him to help her 이렇게 되면 어때? 그녀는 그가 그녀를 도와주기를 원했다 말이지. 이때는 생략할 수가 없어요. 생략하면 말이 안 돼요. 그냥 가야 돼요. 이게 기본 구조예요.
want 목적어 to 부정사. 이해돼요? 얘는요. 왜 생략이 가능해? to be와 being은 덤이야. 생략이 가능해.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she consider him generous. 이거 많이 넣어지. 목적보로 형용사가 온다는 경우. 그녀는 그를 매우 관대하다라고 여겼다. 그녀는 그가 행복하길 원했다. to be가 빠질 수 있다는 걸 증명해 버린 거야. 어학 전공자들은 이걸 이렇게 만들고 할수 있어. 그럼 이것도 어떻게? 이거 빼버리면 뭐가 돼? 최상급 ever 1이 되는 거야. 오케이? 답은 D가 정답이 된다는 거. 자, 17번은요. 정답이 뭐야? 지금 이거 as that 할수 없지. so 형용사 that자 알지? 어떤 의미로 쓰니? 너무 형용사에서 어쩌다다. 그치? 그래서 the influence of jazz, influence of jazz. 아, influence란다. 재즈의 영향력 어디에 미친? 어디에 미친? 이 세기의 음악 산업에 미친 재즈 영향은 has been 너무나도 pervasive함에 광범위한. 너무나도 광범위해서 there's little popular music. 뭐야? little popular 아까 음악이 어떻게? 인기 있는 음악이 거의 없단 말이야, 대중음악. 대중음악이 거의 없다. Which does not trace its stylistic roots back to the unique American invention. 바로 독특한 미국식 뭐야? 인벤션으로 거슬러 그 뿌리를 거슬러 올라갈 만한 그런 근거를 가진 만한 미국의 창조물을 중에 창조물에 두는 건 없었다. 그러니까 너무나도 재즈가 영향력이 널리 퍼져가지고 재즈가 어디서 유래했는지 그 형태적 근거를 찾아보려니까 어떻게? 없는 거야. 미국 대중음악에는. 자, 18번은요. 뭐가 정답인 것 같아? 자, 이거죠. Feeding habits of migrate locust 하면 migratory 뭐야? 이게 철새를 우리 migratory birds 하잖아. 그럼 어떻게? 이주하는 즉 옮겨 다니는 locust가 메뚜기죠. 메뚜기의 이게 먹는 습관은 이게 뭐야? 이치 아니죠. 메뚜기들을 스스로를 말해야 되기 때문에 대문을 바꿔야죠. 그 메뚜기들을 어떻게? One of the most feared pests. 해충들 중에 가장 두려운 해충들 중에 하나로 만들었다. 그래서 수일치를 하려면 이렇게 되죠. 댐이 돼야 됩니다. 자, 19번 Compact Fluorescent Light Bulb. Compact는 뭐 얇은 이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무슨 말이 소형이죠. 소형 형광등을 Fluorescent라 하잖아. 이 형광 물질을 우리가 Fluorescent라는데 형광 전등은 사용한다 약 대략이죠. 우리가 분수 만들 때뭔 쓴지 알죠? 이게는 기수를 쓰고 서술이 뒤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one third는 몇 분의 몇이야? 3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러면 5분의 1을 하면 어떻게? one fifth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러면 답안 되는 거는 얘는 제껴죠. 근데 여기 as가 붙었어. 그러면 as로 써야 된다는 걸 알겠지. 이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답은 A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정상적인 가장 평범한 이 전등의 어떻게 뭐야 그 빛을 똑같은 빛의 그 결과물을 생산하는데 약 5분의 1밖에 사용하지 않는다. 일반 전등은 1이라면 형광 전등은 5분의 1밖에 안 된다. 그래서 as 원급 이렇게 as 원급 as 20분까지 봅시다. Hurricane is a large spinning wind system인데 그것은 어떻게 해? 자, 봐. 여기 large spinning wind system이죠. 이게 뭐야? 선행사잖아. 선행사 다음에 뭐 주격 관계대명사 다음에 당연히 동사 오는 거. 스위치는 괜찮아. 문제가 뭐니? 이거야. 왠줄 알아? 자연 발생하는 현상들은 모두 다 능동태야. 이걸 알자. 자연 현상은 무조건 능동태입니다. 뭐가 안 된다는 거야? 수동태가 절대 안 됩니다. 자연현상은 뭐라고요? 무조건